반도체 도시, 우린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자기의 도시 이천시우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과 이천 시민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회 이천 도자기 마라톤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라톤 대회 사회를 맡은 전국 마라톤 협회 장민환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개회식, 개회 선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천시 육상연맹 이윤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제25회 이천 도자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김경희 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박명서 시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달릴 수 있는 생활축제입니다. 가을의 신선한 기운 속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천 시민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서로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하며 대회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고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이천 도자기 마라톤 대회를 선언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김경희 이천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죠. 강병서 이천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십니다. 김일중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이천시 의회 김재헌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 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김재국 운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십니다. 임진모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십니다. 서학원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이천 소방서에서도 여러분들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소방서장님 오셨습니다. 조천박 서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0km 달리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체육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이천시 체육회 조태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이윤진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 우리 김현수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김진만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전국마라톤협회 장영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인천경찰서에서도 많은 협조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네, 전 경찰서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유충렬 전 서장님 소개합니다. 아, 멋쟁이시네요. 네. 인천 살봉신만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김숙자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육상연맹 윤여춘 수석부회장님 소개합니다. 유재성 수석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네, 최영조 전 회장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네, 육상연맹 전 회장님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유튜브로 골드클래스라고 핫하십니다. 네. 자, 대한육상연맹 이사이시면서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황영조 감독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이천 씨가 그 제25회죠. 5회 마라톤을 하면서 최고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5,35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4년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더 많은 분이 참가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그 도로 사정상 교통 통제 관계상 더 이상 받지 못했다는 것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요. 그 제가 이천의 명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은 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있죠. 그리고 산업의 쌀 반도체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저희가 1등은 아니고요. 1등은 강원도 홍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또한 이천이고요. 저희가 금산하면은 인삼의 고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금산 인삼은 4년근이고 6년근은 이천 홍삼, 이천 인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회 관계자들을 그 다음에 통제 요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뛰시면서 몸에 이상을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그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실 때는 즉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천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끝까지 완주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낮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천 인삼은 6년근이었군요. 네, 좋은 정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김경희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2019년 이전에 5년 전에 저희가 도자기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한 3천여 명, 그래도 많이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5,400명이나 됩니다. 예, 현장에 오니까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그 마라톤을 뛰시면서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느끼고 행복을 즐기시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홍보는 우리 그 체육회장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전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오시면서 가시면서 이천의 풍광도 좀 봐주시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끝나고 행여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이천에
그 설봉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조경 대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설봉공원에 가셔서 경관도 즐기시고 그리고 여유로움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완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5,400명의 건강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 이천시 오늘 도자기 마라톤인데 벌써 2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 달고 닦은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고 오늘은 다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십시오. 축제의 고장 이천에서 마라톤과 함께 도자기 쌀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주서구에 꼭 오시고 쌀 축제, 인삼 축제 그리고 또 요새 우리 이천에는 어제 이 동네 달집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축제의 고장 이천 항상 찾아주시고요.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아들도 해병대 특급전사 출신으로 출전했습니다. 윤호 어디 있냐? 송윤호! 네, 여러분 다 같이 멋지게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국 각처 또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제25회 도자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라톤은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끝 어둡가는 가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또 가다가 힘드시면 쉬었다가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해야지만이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무리하시지 말고 꼭꼭 인지점에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 김준호입니다. 저는 마라톤에 관심이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육상연맹회장은 생활 마라톤 대회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천의 시장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회 회장님도 오셨고 이천 육상연맹회장님도 왔습니다. 내년에 좋은 대회를 만들려면 큰 박수를 쳐줘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박유섭 씨 113번 오셨습니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충주에서 오셨고요. 아, 우리 꼬마 친구랑 같이 아빠랑 같이 왔나봐요.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800만원. 네?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아, 좋은 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유섭님
이제 집에서도 못 나왔어. 약 2,000명의 약 2,000명의 우리 10kg 자 우리 10kg 선수들이 이제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의 도움을 받아서 자 제25회 인천 도자기 마라톤 대회가 5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마라톤 동호인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카운트다운 다섯 다 같이 넷 26회도 멋진 대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즐겁게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무리한 레이스는 절대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초반에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요. 내 체력에 맞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뛰시다가 조금이라도 어지럼증, 현기증, 구토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레이스를 멈춰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앞에 트럭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천천히 안전하게 다 다녀오세요. 자, 초반에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 자, 앞에 유모차도 있네. 유모차 화이팅. 미래의 꿈나무. 네, 그럼 가족이 함께 아주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우리 미래의 꿈나무 언니도 가족이 함께 유모차에 타고 달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천천히 안전하게 달려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장면, 소린 장면은 전문마크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올게 멋진 폼으로 체력을 남겨서 들어보세요. 여유있게 밝은 표정으로 너무 힘들게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자 초반에 무릎하게 많고 날이 지금 많이 덥습니다. 자 절대 무리한 레이스는 참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km가 지금 출발 약 3분이 4분이 됐는데도 많은 분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단 한 마라톤 화이팅! 자 천천히 안전하게